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 깊은 항공욕 7가지. 어떤 욕들이 역사가 깊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연병안해. 연병은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과거에는 치사율이 높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병할 놈이라고 하면 연병에 걸려 죽을 놈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연병 또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앞에 지랄을 넣어주면 최상급 욕이 됩니다. 두 번째, 지랄. 지랄은 뇌전증을 의미하는 간질에서 유래해 간질한 놈, 질할, 지랄로 변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리 분별 못해 야단법석 떠는 행위를 뇌전증 발작 증상에 빗대어 비하한 욕입니다. 세 번째, 육갑 떠내. 병신 육갑을 줄인 말로 여기서 육갑은 옛날 날짜를 세던 60갑자를 말합니다. 주제 넘치거나 엉뚱한 행동에 대해 병신이 날짜 세는 것과 같다고 조롱하는 의미로 쓰이는 욕입니다. 네 번째, 오라질. 오라는 옛날의 죄인을 결박하던 포승줄을 뜻합니다. 뒤에 붙는 질은 원형으로 지다로 묶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라질은 죄를 지어 줄에 묶일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육실할. 육실을 할, 이 줄어든 말로 육신은 생전에 죄가 밝혀진 시체의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두 번 죽일 만큼 안 좋다는 의미로 쓰이고 우리가 아는 한명회가 부관 잠시 당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을 칠놈. 조선시대의 가혹한 벌 중 하나로 경은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넣는 벌이었습니다. 즉, 경처럼 호된 꾸지람이나 벌을 받아야 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젠장맞을. 제길 난장맞을이 줄어든 말로 여기서 난장은 묶인 죄인을 여러 사람이 매로 때리는 조선시대 형벌입니다. 주로 불쾌한 상황에서 내뱉는 말로 요즘 시대에는 젠장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지금 나온 욕들이 정말 지금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뜻을 이렇게 다 하나씩 파헤쳐보니까 정말 안 쓸게요. 네. 뜻을 아니까 쉽게 못 쓰겠죠. 굉장히 무서운 욕들이네요. 네. 오늘 영상은 찍으면서도 뭔가 재밌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